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된장 시래기 볶음을 만들 거예요. 시래기 500g은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 반으로 썰어 놓습니다. 다시 멸치를 붓고 끓여주세요. 썰어 놓은 시래기를 넣어주세요. 육수는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끓입니다. 된장 한 스푼 반을 넣고 풉니다. 마늘 반 스푼, 멸치 다시다 한 스푼. 멸치 다시다는 취향껏 해주세요. 시래기 껍질을 다 벗겼는데도 좀 질겨서요. 육수를 계속 부어가면서 끓였어요. 그렇게 부은 육수가 2리터 정도 되더라고요. 들기름 두 스푼. 들기름은 시래기가 다 야들야들해지면 그때 넣어주세요. 파 넣고 통깨 뿌린 후 예열로 한번 볶아내면은 맛있는 된장 시래기 볶음 완성이에요. 저희 집은 나물을 하면은 저랑 딸만 먹어서요. 제가 나물을 잘안 하게 돼요. 딸도 집에서 밥 먹는 시간보다 나가서 먹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나물을 만들면 거의 다 제가 다 먹어야 돼서요. 먹다가 질려서 저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시래기 나물은 또 의외로 아들들이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시래기 나물은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. 시래기를 껍질을 진짜 다 벗기고 한 1시간 정도를 끓인 것 같아요. 육수 넣으면서. 그랬더니만 그나마 좀 보들보들해지더라고요. 이번에 산건왜 이렇게 질긴 건지. 만들면서 더워서 혼났는데 또잘 먹는 거 보니까 그런 게다 잊혀지더라고요. 구수한 된장 풀어 푹 지져서 먹는 된장 시래기 볶음. 맛있게 볶아 드세요.